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세탐 아주 재미있는 또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죠? 예. 이 전설의 명기. 그렇죠. 네. 그 에릭 크랩튼의 이제 전설의 명기 시그니처 모델은 여러분들이 블랙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에릭 크랩튼 시그니처 중에도 까만색이 아닌 모델이 있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애쉬 모델을 하면서 에릭 크랩튼의 사운드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력이 고스란히 살아있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블랙키와 아주 비교 대상으로 연구하기 좋은 애쉬 모델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걸 사장님이 아니나 다를까 놓치지 않고 네. 세탐으로 바로 편입을 시켜서 네네. 엘더 대 애쉬의 대결 구도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또 에릭 크랩튼 모델을 가지고 세탐을 진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에릭 크랩튼의 이제 뭐 그런 장르적인 부분들을 오늘은 에릭 크랩튼의 원래 하던 거 말고 약간 앰비언트 그죠. 장르로 해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사운드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다 전부 다 최근에 했던 모델들이고 전부 다 올해 7월에 했으니까 진짜 따끈따끈한 모델들이에요. 시리얼 넘버도 아직 그대로 박혀있는 모델들을 가지고 오늘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미드나잇 블루, 사실 이것도 블랙키는 아니에요. 그죠. 블루키입니다. 네. 이 모델이 이게 실제로 보시면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맞아요. 예쁘고 그리고 이제 에릭 클랩튼 블랙키가 사실 국내에서 좀 뜨거운 감자가 됐던 이유는 사실 이제 이제 그 세션 기타에서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적재님께서 네. 이제 콘서트 때나 레코딩 때 이제 메인 기타로 계속 쓰시면서 그 검증이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그 커스텀샵 그리고 누군가의 시그네처가 이 팝씬의 세션 기타로 편입이 될 수 있는 이거 가능성을 보여준 게 에릭 클랩튼 시그네처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사실 저희 선배님들 좀 많이 선배님들 그러니까 70년대생 세션 형님들이 예전에는 뭘 많이 쓰셨냐면은 이제 시그네처 중에 제프백 시그네처, 제프백 시그네처, 네. 험싱싱 모델 아,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 아무래도 워낙 그 팬더에서 최첨단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갔던 슈퍼스트랩 형태로 이제 나왔던 그 당시 때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나오죠. 요즘은 그냥 싱글로 이제 싱글 픽업으로 다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제 험버커에 싱글 두 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스펙들이 세션을 하기에 너무나 용이했던 기타였다 보니까 형님들이 많이 좋아하셨고 요즘은 장르적으로 좀 많이 좀 폭도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에릭 크랩튼 시그네처가 가지고 있는 그 미들 부스트와 그리고 특유의 그 벨톤 그리고 싱글 픽업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나는 이제 잡음 없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싱글 기타가 가지는 이점들 그쵸. 그리고 이제 이 미들 부스트로서 밀어주는 힘 뭐 이런 게 요즘 시대랑 또 잘 맞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에릭 크랩튼 시그니처의 특징적인 사운드는 벨톤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벨톤이 워낙에 이제 클린톤 사용이 많은 그런 세션 현장에서 활용도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에릭 크랩튼 시그니처는 이미지는 굉장히 빈티지할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고성능 기타거든요. 맞아요. 성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노이즈리스 픽업으로 기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팬더 싱싱싱을 세션 현장에서 잘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노이즈 때문. 그거 말고 사실 다른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한데 기본적으로 노이즈리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데 리스크도 별로 없고 거기다가 TBX 컨트롤을 통해서 트래블 베이스 익스팬더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EQ 대역을 고르게 조절을 해주시거나 미드 부스트를 통해서 싱싱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의 개인톤까지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거에 이어서 이제 보자면은 팬더에서 나왔던 일반적인 빈티지 싱싱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션 활용을 할 때 늘 항상 노이즈 부분에서 리스크를 좀 안고 가야 돼요. 리스크를 조금 안고 가게 되는데 그 아티스트 시그니처에서는 세션으로 활용할 만한 시그니처가 떠오르는 게 딱 이제 제프 벡이랑 에릭 크랩튼을 제외하면은 란도나 마이클 란도나 그죠. 아니면 뭐 예전에 나왔던 존 메이어 시그니처 정도가 이제 세션이 좀 가능한 시그니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둘 다 블랙키가 아니고 하나는 블루, 미드나잇 블루 색상에 하나는 이제 아예 바디 목재 자체가 다르죠. 목재 자체가 다른 애쉬 바디, 애쉬 바디로 저희가 에이지드 화이트 블론드 두 개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실제로 미드나잇 블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염색 컬러 블루 블랙과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보면은 까만색으로 오인을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알아요?
또 우리 때 유행했던 그 블루블랙 네. 요즘 젊은 친구들도 꽤 하는 거. 아 그렇군요. 네. 역시 돌고 도는 네. 유행. 역시 유행이 돌고 네. 돌아요. 이게 그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감성이지 않겠습니까? 엄청 유행을 했잖아요 네. 그때. 근데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입었던 위에는 작게 입고 밑에 크게 입던 그런 것들 지금 하고 있군요. 네, 패션들도 그렇죠. 물론 요즘은 다양하죠. 이제 개성들을 또 이제 막 보여주는 시대다 보니까 다 그걸 통합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아니요. 어쨌든 지금 유행의 어떤 포인트는 90년대 말 감성으로 아, 가고 있다. 우리 엉덩이에 배드보이 딱 아 그럼 아, 질질 끌고 다니고 다 했었죠. 배드보이, T2R, T2R 그리고 이제 엄청나죠. 저기 에일리언 그리고 토미. 아 토미, 토미 일피고도 그렇죠. 많이 있고, 네. 그 스톰과 닉스도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요. 네. 저는 그때 고2 때 이제 밴드 활동할 때 블루블랙으로 염색을 했다가 창가에 앉아 있다가 교련 시간에 걸려가지고 수행 평가가 박살이 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게 재밌는 게 제 저 뭐 이제 저보다 한 살 밑이라고 해봤자 이제 겁나 아재인데. 교련을 모르더라고요. 아, 86년생이면 교련 모를 수 있죠. 네네. 사실 우리 때도 교련복이 있었던 건 아니고 교련 수업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교련의 거의 끝물 세대. 그래서 제일 웃긴 거는 저희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교련이 없어졌어요. 저희를 마지막으로. 그래서 교련 선생님이 갈 데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교련 선생님이 매점 아저씨로 전직을 하셔가지고 함께해서 이제 그렇게 막 나를 막 저 거기 그 보라대가리 나와 이래가지고 아니, 저를 수행평가를 깠던 분이 교직 선생님인데 매점으로 근데 뭐 가르칠 과목이 없으니까 근데 또 학교에서는 또 정년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안타깝네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많이 혼냈던 선생님한테 나중에 빵 사 먹었습니다. 아 근데 오히려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꿀이었을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똑같고? 멘탈적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뭐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미드나잇 블루, 블루블랙을 보면 항상 교련이 떠오른다는 거. 저에겐 교련 같은 기타. 교련 클랩튼으로 오늘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련 클랩튼은 엘도고요. 그리고 애쉬는 화이트 에이지드 화이트 블론드 색상입니다. 가격은 애쉬가 조금 높아요. 스펙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역시나 투피스 셀렉트 애쉬와 셀렉트 엘도로 구분이 되는 이 바디의 재질이 있겠고요. 피니시도 지금 에이지드 화이트 블론드 같은 경우에는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그리고 미드나잇 블루는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넛도 이 애쉬는 리얼 본넛, 제뉴인 본넛이고요. 그리고 미드나잇 블루는 신세틱 본넛입니다.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 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픽업이나 컨트롤 부분은 다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릭 크립튼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이제 펜더에서 좀 보기 드문 22프렛이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현대 악기들이 갖춰야 될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엘더 대 애쉬의 그런 사운드 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엘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커드를 81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선샤인 오브 유어 기타, 저는 참다랑어 같은 기타, 고성능이다 해서 참다기 이렇게 참다기 해서. 네. 왜냐면 이제 블루니까 등푸른 생선 중에 골라봤거든요. 가장 고성능인 등푸른 생선은 뭐냐? 역시 참다랑어 아니겠는가? 참다랑어 아니겠는가? 네, 참다기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드 화이트 블론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화이트 룸, 저는 에릭 스파클랩튼. 약간 느낌이 그 스파클링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그때 기타면서 비교했을 때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톤에서 애쉬가 조금 더 그 사운드 자체가 좀 이렇게 그 그냥 꽥꽥이 아니고 꽥 약간 이런 그 느낌이 살짝 그 튀 통통 튄다라는 감성을 주는데 좀 적합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애쉬가 이제 좋은 목재, 가벼운 목재를 썼을 때 그 기타를 많이 연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하이가 그러니까 이게 영역이라면 프레센스 영역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탕탕 울리는 그 좀 맛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것도 지금 여러분들 뭐 이 리뷰를 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게도 지금 애쉬가 물론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닙니다만 0. 거의 한 몇 차이야? 무게는 7 네. 정도 차이가 무게는 약간 한 120g 정도. 120g도 아니고 120g 차이가 나네요. 4, 5에 57이니까. 무게가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애쉬 자체도 그 이제 사운드 로서는 굉장히 검증이 됐었던 게 원래 팬더가 메인 목재를 엘더로 하기 전에는 원래 애쉬가 메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타를 제작하다가 뭐 수급의 문제도 있고 유행의 변화도 있고 해서 그렇죠. 이제 엘더로 메인을 바꿨지만 계속해서는 애쉬가 2인자의 자리는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급이 엘더가 더 같은 가격일 때더 좋아서 1, 2위가 아니고 단순한 인기 순위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그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취향껏 비교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시연은 블루로, 미드나잇 블루. 미드나잇 블루로 엘더 사운드부터 바로 블루 블랙.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블랙 교련 클랩튼 교련 갑니다. 클랩튼. 자, 오늘의 그 사운드 트랙은 원래는 그 사장님이 연락 오기 전에는 이제 적당한 팝 음악 정도로 준비를 하다가 사장님이 갑자기 앰비언트 사운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급하게 준비된 MR이고요. 좋습니다. 네, 일단 MR 한번 들어볼게요. 네. 백킹 트랙입니다. 네, 뭐 이런 아주 트랙이고요. 뭐 신스가 그냥 핑퐁이 난리가 났네요. 네, 뭐 그냥 뭐 급하게 일단 느낌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교련 얘기를 하다가 또 보니까 약간 그 2000년대 초, 90년대 말에 세기말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트랙입니다. 바로 좋습니다. 가볼게요. 클린토. 아우, 이러니까 레코딩 현장 사용이 가능하죠. 네.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참 기타가 좋아. 기타 진짜 소리 좋네요. 진짜 좋아. 근데 몇 트랙 정도 하실 생각인가요? 한번 세네 트랙 하죠 뭐. 가보겠습니다. 아, 안드로메다 백킹 멋있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미들 부스터 한번 써볼까요? 네. 가볼게요. 약간 그 유튜브 보다 보면 그 우주의 신비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그런 수면 영상.
이게 스트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참좀잘쓸것 같긴 해요. 이게 에어크래프트는 워낙 활용도가 좋다 보니까. 그렇죠. 이번엔 1호단 왔다 갔다 하시나요? 네.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멋있는 앰비언트 솔로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정리해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 멋있습니다. 이번 솔로 빼고 반주 한번 들어볼게요. 와, 저렇게 공간계가 그득그득 묻어있는데도 그벨 소리가 다 뚫고 나오죠? 그죠. 아, 진짜 좋습니다, 소리. 이게 뭐 저희가 지금 사실 뭐 백킹부터 해서 사실 좀 EQ잉을 좀더 조절을 좀 세밀하게 하고 하면은 사실 공간감이 좀더잘 들릴 텐데 저희가 이제 그쵸. 아무래도 시간상 후딱후딱 네. 보여드려야 돼서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에릭 크립튼이 가지고 있는 벨톤도 벨톤이지만 그이 특유의 힘 있게 나와주는 그 자신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기타 성향 자체가 어떠한 장르에도 좀잘쓸 것이다. 왜냐면 에릭 크립튼이 저희가 이제 뭐 기타 하면서도 리뷰하고 뭐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도 리뷰하고 뭐 이런 장르 저런 장르로 다 지금 들려드렸는데 앰비언트는 아마 처음 해보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잘뭐 얘는 참 이게 뭐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팬더에서 정말 약간 에릭 크립튼 시그니처가 있어서 좀 여러 현대적인 모델이 좀 나올 수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마지막으로 솔로만 기타 솔로톤 다른 트랙은 없애고 백킹 트랙이랑 같이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정말 고성능 기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진짜 고성능 기타네요. 네. 고성능 기타. 그래서 이렇게 엘더의 고성능을 확인을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애쉬입니다. 네. 애쉬. 에이지드 화이트 블론드 색상으로 또 에릭 크랩튼 애쉬로는 같은 플레이를 쳤을 때 어떤 트랙이 완성될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